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예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 시간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됐는데요. 시민들은 긴장 속에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는 24시간 영업했던 식당입니다.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그동안엔 일찍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제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올지 모르겠다면서도 심야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야죠. 오늘부터 시작해야 그 12시까지 해야죠.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적 모임도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유대관계? 얼굴 보는 게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 게 풀리게 되면 좀더 사회생활 하는 데 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에서는 14일 이후 5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1차가 91.7%를 기록하고 있고 완전 접종자 비율은 75%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16세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돌파 감염의 위험과 일부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일찍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면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겠지만 빼앗겼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